기상학원 지난 9일부터 운항이 통제됐던 포항 울릉간 정기 여객선 운항이 열흘 만에 재개됐습니다. 대저 해운은 여객선 선라이즈호가 오늘 새벽 4시 반 승객 364명을 태우고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발했으며 열흘간 백길이 끊기면서 800명이 넘는 대기 승객이 있어 오늘 하루 세 차례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. 포항 울릉 구간에서는 2,300톤짜리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호가 운항 중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정기 점검을 위해 휴항하면서 330톤짜리 여객선 선라이즈호가 대체 투입돼 운항하고 있습니다.